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. 이구만해. 꼬리가 이구만해. 여우야냐고 이게 여우야. 예요, 맞습니다. 붉은 영우의 일종인데요. 모피를 위해서 개량을 하다 보니까 색상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저런 모습을 띠게 된 거고요. 우리나라에선 경제성이 없어서 이제 안 키우다가 애완용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걸 놓치거나 도망 나갔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. 현재 한국에 자연환경이 있으면 안 되죠. 차도 겁도 아니고 사람도 겁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. 점프력이 좋고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. 그래서 지붕되는 구조물이 없으면 탈출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. 여우 나타났습니다.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아무래도 그 숲속에 돌아다녀보니까 뭐 진드기랑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,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사람이랑 같이 그 자랐던 애 같아요. 너는 긴장 없어. 긴장 없어. 여기 없어요. 여우 종류도 있나요? 사막여우가 있어요. 여우는 없고요. 네네. 길이 들만큼 든 개나 고양이조차도 저희 사람이 적응 못해서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특수동물들은요 아직 길이 안 들었어요. 정말 더 특수한 만큼만큼 특이한 만큼만큼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시고 또 해보신 다음에 키우셔야 됩니다.